안녕하세요. 이종우 본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좀 몇 번 강조했던 사항이 있죠. 그게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법인 설립에 있어서 기재가 돼야 되고요. 이게 누락되면 안 되는 사항, 그걸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이름에 해당하는 건데요. 상호의 기재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떤 회사가 상호가 없는 회사는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상호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예전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드렸는데 같은 반에 이름이 같은 학생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헷갈리겠죠. 마찬가지로 관할 구역 내에서도 같은 관할 구역에 상호가 같은 회사가 있으면 아마 이것도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 상호는 관할 구역 내에서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호를 결정하실 때에는 관할 구역 내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한 상호 뭐 이런 것만 아니시면 되고요. 또 유사한 상호도 괜찮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예전에는요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 상호라는 개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비슷하면 못 쓴다. 뭐 저는 종호인데요. 준호도 비슷하다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못 쓰게 되면 이게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꼭 동일한 상호가 아니시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동 물어보시는 경우에 영어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발음 기호가 영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표기를 영어로 하실 수는 없고 표기는 한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뒤에 가로를 쳐가지고 영문을 병기하시는 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기재사항은요.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건지를 정하는데요. 주소를 이렇게 꼭 기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 관할 구역 단위로 기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전체가 하나의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본점을 서울 특별시 내에 둔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 내에 둔다 이렇게 기재를 하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여기가 관할 구역에 다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호가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파주시, 김포시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김포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 없으면 상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본점 소재지 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요. 어느 지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설립하실 때 등록면허세가 틀려지세요. 그래서 이런 취지입니다.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데 이 지역에 또 회사를 설립하면 이 지역으로 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구 과밀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좀 회사를 하지 말고 좀 한산한 곳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이런 지역에 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3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 경우에요. 서울에서 설립하시게 되면 3배가 중과가 돼서 등록 면허세가 72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김포나 파주시는 과밀 억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인 24만 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예전에 이걸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여열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중과하냐 그랬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헌재도 인구 과밀 억제 현상을 위해서 이렇게 3배 중과는 유연이 아니다라고 판결해서 현재도 과밀 억제 구역에 설립하신 경우엔 3배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공고 방법의 기재라든가 그리고 한 주의 금액과 자본금도 표시가 됩니다. 뭐 한 주의 금액 뭐 5천 원? 뭐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본금은 제한 규정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사항도 지금도 제한이 다 사라져서요. 뭐 1인 회사도 가능하고 예전처럼 꼭 이사가 3인이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 기재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돼요. 뭐 사업자 등록증에 뭐 도소매 이렇게 기재하실 수는 없고요. 어떤 걸 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주의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우 법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